자, 58페이지 편히. 자, 일단 우리 중화부터 봅시다. 중화. 중화가 일어나면 기본적으로 산과 염기가 만났을 때 반응하는 거야. 그치? 산성 물질과 염기성 물질이 만난다는 거야. 산성에 뭐가 만날까? 산성의 H+와 염기 OH- 반응하는 걸 우리 중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염화 나트륨 NaOH와 그 다음에 HCl 수산 나트륨과 염화 나트륨의 염화 수소와 수산 나트륨 이거 두 개를 반응시킬게. 그러면 이게 염기성 물질이고 이게 산성 물질이지? 어? 동기야. 그치? 이거 두 개 반응하면 이 반응의 얘네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알짜 이온이라고 하고요. 이 알짜 이온이 반응해서 만들어진 걸 H2O 물이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얘네들 부경꾼 이온이라고 하지. 얘네들을 부경꾼 이온이라고 합니다. 얘네들이 만들어진 거, 얘네들이 합친 걸 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과 염이 만들어지고요. 요번에 시험 한 문제였지? 그 다음에 이때 알짜 반응만 써보면 알짜 이온 반응 혹은 알짜 반응 H+랑 OH-가 만나서 H2O 이게 끝이란 말이야. 근데 이때 열이 나와요. 이때 발생하는 열을 중화열이라고 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지? 다 얘기했던 것들이고 오늘 시험 붙였으니까 더 잘 와닿을 거야. 자, 그런데 여기 얘네들을 우리가 기본 컨셉은 이건데 이걸 가지고 중화를 한번 직접 시켜볼 거야. 어떤 거냐면 아마 교재가 NaOH 다 까먹었다. 뭐가 있는 거죠? 밑에 보면 뭐 표가 4개 있지. 뭐 처음에 용액에 뭐가 있었다고 했어? NaOH 돼 있다고 했니? HCl 있다고 얘기했니? NaOH 여기? 그래. 여기 NaOH가 두 개 들어 있는 이런 용액이 있다고 할게요. 그렇지? 그러면 이 용액을 분석해 보면 Na+가 두 개 있고요. OH- 두 개 있을 거예요. 그렇지? 양이온 두 개, 음이온 두 개야. 여기다 무슨 짓을 할 거냐면 HCl을 부을 거야. 1리터, 얘는 10리터 이렇게 1리터의 물에 HCl 한 개 집어넣고 부어버릴 거야. 그럼 중화가 좀 일어나겠지? 자, 중화가 일어날 때 어떻게 될까? 여기 있던 H+랑 OH- 한 개가 딱 반응할 거야. 그치? 그래서 OH- 한 개가 될 거고요. 반응하면은 이제 Na+는 두 개 그대로야. 안 변해. 왜 안 변할까? 구경꾼 이온이니까. 구경꾼 이온은 처음에 넣어준 숫자 그대로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구경꾼 이온이 핵심이야. 넣어준 거 그대로 있기 때문에 H+, OH만 계속 반응할 거 아니야. 근데 구경꾼 이온은 반응 안 할 거라고. 얘를 잘 보는 게 문제 풀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OH-는 하나 뒤졌어. H+, 때문에. 그치? 그런데 뭐가 새로 들어오냐? Cl- 한 개 더 들어오죠. 그치? 자, 한번 분석해볼까? 이온수 글자 몇 개야? 처음에 몇 개였지? 총 네 개였지. 집어넣고 나니 또 몇 개가 됐어? 네 개, 안 변해. 그치?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이온수가 유지되고 있는 거야. 이온수가 한 개도 안 변했다는 거지. 이해되지? 근데 뭐가 변했을까? 이온의 농도가 변해요. 이온 농도 같은 경우에는 감소합니다. 왜? 개수는 그대로인데 물이 늘었잖아. 11리터에 4개 들어있는 것과 10리터에 4개 들어있는 게 다르다고. 얘는 10리터에 4개 들어있는 건데 11리터에 4개 들어있는 거지. 그치? 1리터 넣었으니까 11리터라고. 근데 11리터에 4개 들어있는 거니 농도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해되니?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H2O가 지금 한 개 만들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치? 근데 H2O 만들어질 때 뭐가 나온다고? 열이 나온다고. 여기는 중화열이 한번 나왔다는 얘기야.
중화열이 한번 나와 있겠지? 여기서 열로 가면 열이 나왔으니까 온도는 어떻게 돼? 올라가겠지. 그래서 여기는 온도는 상승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온도가 상승하게 된다는 거 이해되지? 여기다가 한 번 더 부어봐. 어떻게 되는지. 그럼 부피는 12리터로 늘어날 거고 NA 플러스는 두 개 그대로 유지. 그치? 근데 여기다가 H 플러스 또 넣었잖아. 그럼 얘랑 또 반응이 없어지겠지. 그치? OH 마이너스가 이제 없어요. 당연히 H 플러스는 지금 넣자마자 사라졌을 거니까 없을 거야. 근데 HCl을 넣었기 때문에 Cl 마이너스가 한 개 또 쌓이겠지. 그래서 Cl 마이너스가 두 개가 됩니다. 이온수 몇 개야? 안 변해 여전히. 그치? 이온수는 유지되고 당연히 농도는 감소할 거고요. 그리고 이때 또 물 만들어졌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 H2O가 이제 두 개까지 만들어진 거야. 그간 열이 두 번 나왔다는 얘기지. 온도는 올라가겠네. 그렇지? 온도는 또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점 바꿀까? H 플러스 있어? 없어? 없지? OH 마이너스도 없어. 산성도 아니고 염기성도 아니야. 완벽하게 중성이 됐죠? 그치? 이 지점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중화점이라고 합니다. 이해되니? 필기할 수 있겠지? 나중에 칸칠할 수 있겠지? 자, 거기다가 한 번만 더 집어넣어 볼게. HCl을. 그럼 어떻게 되느냐? 부피는 늘어날 건데 이제 봐봐. OH마이너스 없어? 없어? 계속 없어? 그치? Na 플러스는 두 개 그대로야. 근데 Cl 마이너스가 이제 한 개 더 들어와. HCl을 넣었기 때문에 하나 더 생겨 세 개가 되고요. 이제부터는 H 플러스가 늘어나. 왜? OH 마이너스가 없거든. 그치? 아까는 OH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못 늘어났어. 걔랑 반응하느라. 그런데 이제 H 플러스가 하나 생긴다는 얘기지. 자, 그럼 이제 여기 중화점을 넘어가서 더 넣어주면 HCl을 더 넣어주면 이온수가 이제 증가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농도도 증가하게 됩니다. 농도도 이온 숫자가 늘어나 버렸으니까 농도도 진해지겠지. 그리고 온도는 어떻게 될까? 지금 열이 더 안 만들어졌잖아. 여기서 열로 갈 때는 열이 안 만들어져. 왜? 물이 안 만들어지니까. 그치? 중화가 안 일어났다고. 그런데 어떻게 물을 부었잖아. 찬물 부었어. 온도 떨어지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온도가 떨어져요. 이해되니? 주호야, 이해됐니? 저기 H2O는 왜 만들어져?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반응했잖아. 그치? 이 반응이 일어난 거지. 그럼 저기서는 왜 안 만들어? 여기? 여기 H 플러스 있어 없어? OH 마이너스 있어 없어 이제? 아, 없어요. 그러니까 H 플러스 넣어봐야 반응할 거 없잖아. 그치, 주호야. 이해됐냐? 필기 좀 해봐. 빈칸 좀 쫙 채워봐 한번.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처음에 양이온 숫자랑 음이온 숫자 계속 똑같아요. 양이온이 두 개면 음이온도 두 개, 양이온 두 개면 음이온 두 개, 양이온 두 개면 음이온 두 개. 이제 양이온 세 개가 되니까 음이온 세 개. 그렇지? 이해됐니? 응. 이건 어떻게 쓰? 생성된 물 입자수? 처음에 물이 있어 없어? 없지. 근데 한번 넣어줬더니 물이 몇 개 나왔어? 한 개 나왔죠. 한 번 더 넣었더니 두 개 만들어졌죠. 그리고 두 개에서 계속 유지지 뭐. 한 개, 두 개 정도. 0, 1, 2, 2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니? 자,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그래프로 나타내 볼 거야. 뒤적 넘겨 볼래? 그래프로 좀 나타내 볼 건데 왼쪽에 제일 봐봐. 이 중화가 일어날 때 결국 뭐가 반응하고 뭐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봐봐. 물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온들 염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중화 열이 나오고 있는 거지. 이게 세 가지 포인트인데 이건 넘어가고 어쨌든 이렇게 이온의 변화를 한번 그래프로 나타내 보겠다는 거야. 이온수 변화를 나타내 볼 건데 지금 처음에 이온이 두 개가 있었지? 이온이 두 개가 있었어. 어떤 이온? Na 플러스가 두 개 있었지. 자, Na 플러스의 숫자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자, 그래서 내가 아무리 HCl을 부어줘도요, Na 플러스는 두 개로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렇지? 자, Cl 마이너스 어떻게 돼? 참 있었어 없었어? 없는데 HCl이 지금 봐봐, 이 구격분이요. 넣는 족족 한 개씩 늘어나고 있지. 그래서 Cl-는 이렇게 계속 늘어나게 돼. 그치?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생각을 해보자. Na+의 뜻이 뭘까? Na+의 개수는 잘 생각해보면 내가 넣어준 NaOH 숫자랑 같아. 그치? NaOH 한 개 넣으면 Na+ 한 개 딱 쌓이잖아. 그치? 얘는 NaOH의 넣은 NaOH 구랑 같고요. Cl-는 뭐랑 같을까 그러면? 내가 넣어준 그치 넣어준 HCl의 수랑 같아. 그치? 자, 그러면 요 지점 도대체 뭘까? 넣어준 HCl과 NaOH 숫자가 딱 같은 지점, 완벽하게 중화가 된 지점이겠지. 여기가 바로 중화점이 돼요. 이해되니? 자, 그래서 여기가 이온수. 자,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럼 한 개만 좀 더 해볼까? 자, 여기 보시면 다음에 계속 써볼까? Na, 여기 봐봐. 처음에 OH-는 넌 Na+ 숫자랑 같았잖아. 두 개였는데 이제 어떻게 돼? H+ 들어오면서 계속 줄어들지. 쫙 줄어든다고. 그러다가 중화점 됐을 때는 완벽하게 제로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야? OH-야. 이해됐니? 이해됐어? 자, 그러면 H+는 어떻게 될까? H+는 수가 늘어 안 늘어? 안 늘어. 처음에는 들어오면 반응하면서 바로 사라져 버리거든? 그치? 처음에 안 늘걸? 그러다가 중화점이 되면 그때부터 늘기 시작해. 쫙 이렇게 늘기 시작하는 거지. 이게 H+의 플러스의 수가 됩니다. 이해되나요? 이해되니? 자, 이걸 좀 그려봐봐. 보면은 여기랑 여기랑이 완벽 딱 이렇게 해서 딱 거리가 대칭이야. 딱 보면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실제로 이 그래프 중요하긴 한데 이 그래프는 화원에도 나오고요, 통합과학에도 또 나와. 계속 두 번 나. 고등학교 가면 딱 두 번 보게 되거든. 통합과학 때, 화원 때 똑같이 배워. 똑같이 배우는데 근데 이거를 그대로 내는 경우는 그냥 점수 줄려고 내는 문제. 뭘 내냐면 얘의 의미를 물어봐. 요 라인의 의미를 물어보거든? 이 라인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볼게요. 요 보고 요 라인, 이 라인의 의미가 뭐냐? 일단은 요 라인을 잘 생각해보면 이거야. 봐봐, 노란색이 내가 넣어준 염기지. 이쪽이 중화점 2점만 봐봐. 노란색이 넣어준 염기야. 파란색은 뭐지? 산이야. 산과 염기 중에
어떤 걸 물어보고 있는 거지? 더 많이 넣어준 애 라인 따라가고 있지. 여기 중화점 이후에도 봐봐. 이게 염기 라인, 이게 산 라인이야. 둘 중에 좀 높은 애, 많이 넣어준 애 따라가고 있어. 그치? 이거는 이렇게 돼. 산 염기 중 많이 넣어준 애 라인이야. 이해되니? 그치?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게 뭘 의미하냐면, 봐봐. 이게 양이온의 수와 양이온의 수랑 똑같아요. 봐봐. 여기 양이온 볼까? 중화점 이전에 Na 플러스가 여기 양이온이지. 그리고 또 양이온이 OH 플러스가 있는데 OH 플러스는 그냥 0이고요. Na 플러스, 그치? 두 개 합친 게 딱 요 라인이지. 그치? 이해되니? 그리고 이거 이후에는 봐봐. 요게 Na 플러스 그대로인데 H 플러스가 이제 증가하기 시작해. 이 직선과 이 직선 합치면 어떻게 돼? 딱 요 직선 나와. 이거 이해되니? 그냥 그래프로 표현하면 Y는 X에 Y는 3 더한 거야. 그럼 Y는 X 플러스 3 이렇게 되잖아. 그치? Y는 3에 Y는 X 더하면 Y는 X 플러스 4 이렇게. 이게 양이온의 숫자야. 즉 봐봐. 산 염기 중에 많이 넣어준 A 개수가 양이온의 개수랑 똑같다고. 실제로 그렇거든? 봐봐. NaOH 3개 넣고 HCl 2개 넣어봐. 그럼 중화시켜볼게.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Na 플러스 Na 플러스 Na 플러스 이렇게 해서 반응하잖아. 그치? 그러면 반응시켜버리면 이거 사라지지. 물 되면 사라지지. 그치? 양이온 딱 3개밖에 안 남아요. 지금 산 염기 3개 넣었잖아. 산 2개. 염기를 좀 더 많이 넣었지? 몇 개 넣었어? 3개 넣었지? 그게 딱 양이온의 개수가 돼.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 자체에 양이온과 음이온 개수가 무조건 같게 되지. 그래서 얘는 자연스럽게 음이온의 숫자랑도 같게 돼요. 이해되니? 자, 옆에 이 친구 좀 지워버리고. 자, 요게 첫 번째 너네가 기억해야 될 공식이야. 이거는 교과서에 안 나와. 나 이제 고등학교 진학하면 이게 교과서에 없어. 이 공식이. 없는데, 이거를 모르면 문제를 푸는 게 너무 빡세. 이런 거야. 수학할 때, 근의 공식을 우리가 외워야 되는 이유와 같은 거야. 없어도 풀 수 있잖아. 없이 풀면 빡치지 않나? 그거랑 같아. 지금 요 그래프 그리고 하는 거 있잖아. 이걸로 다 풀 수 있거든? 아, 돌아버려. 이게 공식이야. 이게 나의 문제 푸는 진짜 공식이야. 좀 이따 문제 풀어보면 몇 개 내가 풀어줄 건데 이거 모르면 진짜 힘들어요. 자, 다음 한 개 더 가자. 선 라인 하나를 더 타야 되거든? 어떤 라인 타야 되냐면 요 라인 탈 거야. 요 라인 타야 돼. 요 라인. 이 라인. 보면 요 라인에 약간 파랗게 좀 하자. 파랗게. 이 라인. 이 라인은 뭐냐면 봐봐. 아까랑 반대지. 산 이게 염기 산 중에 좀 작은 거 따라가고 있는 거야. 이해되니? 이거는 한 염기 중에 미니멈, 작은 숫자 작게 넣어준 거 따라가고 있어. 자, 얘는 뭘 얘기하느냐. 이건 쉬워. 개념은 되게 쉬워. 봐봐. H 플러스가 3개 있고 OH 마이너스 3개 있어. 물 몇 개 만들어져? 한 개밖에 안 만들어지지. 왜? 물이 부족하니까. 아, OH 마이너스 부족하니까 물이 한 개밖에 안 나온다고. 어떤 반응식 할 때 이게 10개 있고 이 3개 있어. 그럼 생성된 물은 적은 A 숫자로 결정해요. 그치? 많은 건 상관이 없어. 얘가 얘한테 영향 주는 게 아니라 부족한 애가 결과물에 영향을 준다고. 그치? 그러면 생성된, 자, 봐봐. 산과 염기 중 적게 넣어준 애가 뭘 결정할까? 생성된 물의 양을 결정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됩니다. 공식 두 개 나왔어.
이게 1번 공식, 2번 공식이야. 필기해라, 필기해라. 그래프는 잘 그렸지? 이랬더니 그래프 나 집에 가서 이거 못 알아보고 이러면 안 된다. 좀 못 알아볼까? 아니 알아볼 수 있어. 알아볼 수 있어? 어. 동기 알아볼 수 있지? 네. 어? 알아볼 수 있는 거 맞지, 동기야? 네. 좀 빨간 색 좀 약간 여기 이렇게 이렇게 좀 진하게 하자. 뭔가 라인이 좀 그래. 그래. 자, 그래서 요게 되게 중요한 공식인데, 일단 여기 좀 이따 뒤에 보일게. 이거 어떻게 쓰는지. 자, 그러면 이거 옆에 보면 또 오른쪽 그래프 두 개 있지. 그 두 개 그래프를 좀 완성시켜 볼게요. 첫 번째가 뭐야? 온도야, 전기 전도도야? 뭐지? 가운데 그래프가? 온도 변화. 온도 변화? 넌 HCl, 넌 HCl, 온도, 전기 전도도. 그러면 온도는 중화점에서 올라갈까 떨어질까? 중화점까지는 계속 올라가겠지. 그러다가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전기 전도도, 전기 흘러가는 정도는 중화점까지 떨어지다가 중화점 이후에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 찍을 게, 여기서 이게 0이 아니에요. 0이 아닙니다. 전기가 아예 안 통한 거 아니야. 이온이 녹아내 있을 거니까. 100이 흐르다가 10밖에 안 흐른다, 이런 의미야. 100이 흐르다가 0이 흐른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거 의미를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온도가 올라가는 건 중화열이 발생하기 때문이겠지. 그치? 중화열 발생하기 때문에 열이, 온도가 올라가요. 자, 그럼 여기서 전기 전도가 떨어진 이유는, 여기는 이온의 수는 유지가 되는데 이온의 농도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쪽부터 다시 이렇게 전기 전도도가 올라가는 건 애초에 이온 수가 증가하고 이것 때문에 농도도 증가하기 때문에 있지. 이온 농도 증가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기 때문이겠지. 이해되니? 자, 그래서 이런 현상 때문에 이 중화점에서 크게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중화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중화를 할 때 조금씩 떨어뜨리면 계속 중화를 시켜보는 거야. 그러다가 온도가 그때 특정 집에 온도가 제일 높아졌어. 그러면 그 지점이 딱 중화가 된 지점이야. 혹은 그 전기 흘리는 어떤 팁을 두 개 꽂아보는 거야. 그 막대기 두 개 전기가 흘러가는지를 좀 재보는 거지. 근데 전기가 좀 가장 안 통했던 지점 있지. 거기가 바로 중화점이야. 이해되지? 중화점을 확인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는 중화점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는 온도가 가장 높고요. 그치? 두 번째, 전기 전도도가 가장 낮아요. 그치? 세 번째가 뭘까? 이번 주에 시험에서 나왔어. 지시약. 지시약을 한 방울 떨어뜨리면 지시약의 색이 변하는, 지시약의 변색이 나타난다. 이게 중화점의 세 가지 특징이 되는 거지. 이해됐니? 응? 여기 위에 써있지? 이거는? 그래서 이거 세 가지 좀 정리를 해주시고, 자, 봐봐. 이거를 이제 여기 지금 보면 여기 공식을 내가 알려줬잖아. 이게 왜 필요한지 좀 보여줄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야. 물론 이렇게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는데, 시험 문제 이거보다 더 어렵게 나와요. 가령 중화를 시킬 건데 HCl과 NaOH를 5개 넣고 2개 넣었다고 할게.
이때 양이 온의 숫자와 중앙 섞었을 때 생성된 물의 숫자를 계산을 하는 문제가 나와요. 근데 이거 되게 쉬워. 얼마일 것 같니? 양이 온은 두 지가 많이 넣은 거야. 오지. 생성된 물은 두 지가 적게 넣은 거야. 이. 이게 답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3, 7이야. 그럼 양이 온 몇 개 나오겠지? 일곱 개. 둘 중에 많이 넣었네. 생성된 분 몇 개? 세 개가 나오겠지.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보면 되게 쉽잖아. 그치? 이렇게 나오면 고일 때 다 날로 먹겠지. 이게 아니라고. 지금 이 문제는 뭐야? HCl과 NaOH를 몇 개씩 넣어줬는지 알려주고 있잖아. 실제는 안 알려준다고. 어떻게 주냐면 조금 이렇게 바꿀 거예요. 아, 실제 예를 좀 볼게. 이게 밀리리터 부피로 나와. HCl 용액을 몇 밀리리터 넣었다. 근데 이게 1밀리리터 도대체 몇 개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이거를 5밀리리터 넣고요. 얘는 한 3밀리리터 넣었다고 칩시다. 그리고 얘를 첫 번째 실험, 두 번째 실험에서는요, 얘가 4밀리리터 넣고 얘는 얼마 할까? 8밀리리터 넣었다고 해볼게요. 그랬더니 양이 올 수가 4개, 여기가 3개가 되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그럼 이때 생성된 H2O의 수는 얼마겠니? 물어본단 거야. 혹은 한번 얘를 5 섞으면 어떻게 되겠니? 물어본단 거야. 풀 수 있겠니?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아까는 개수로 주면 이해가 되는데 개수가 아니라 뭐야? 개수가 숨어져 있는 거지,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당구나 문제 볼까? 당구나 책을 좀 펴볼까? 화학 맨 거의 끝에 챕터인데 문제를 실제로 보는데 엄청 빡쳐요, 이게. 63쪽에 뭐 10번, 11번, 12번 이런 거야. 63쪽 맞나? 부피로 되어 있지. 그리고 여기 이온이 개수가 뭐 모형으로 나와 있어요. 그치? 뭐 3개?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치? 이해되니? 주변아? 이해 안 되지? 저유형이란 거야, 저거. 딱 저거야. 이해되니?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울 게 이거예요. 얘를 어떻게 풀지를 배울 겁니다. 알겠죠? 일단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냥 간단하게 알려주면 다음 주 좀 더 해보긴 할 건데 간단하게 한번 알려줘 볼게요. 이렇게 합니다. 여기 봐봐. 8ml잖아. 여기에 4개가 들어있다고 쳐볼게. 4개를 내가 넣었어. 그렇지? 그러면 3ml에 1.5개 들어갔었겠지. 그렇지? 둘 중에 많이 넣어준 애가 이거지? 그럼 여기가 3이어야 돼요. 그럼 여기는 얼마일까? 얼마지? 2.4가 되죠? 그렇지? 5분의 맞나? 5분의 4를 곱하면 되니까 2.4기가 들어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둘 중에 많이 넣어준 거에 예, 적게 넣어준 거 2.4, 이거 적게 넣어준 거 1.5, 이렇게 다 채워줄 수가 있어. 뭐 이거 차근차근 할 거야. 지금 이거는 이렇게 풀면 된다는 건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다음 주에 차근차근 유형별로 나눠서 정리를 해줄게. 유형별로. 자, 그럼 이거는 뭐 2.5, 3 하니까 양이온 숫자는 3개, H2는 2.5개 이렇게 된다라고 푸는 문제예요.
딱 느낌 어때? 아 씨발. 그치? 이게 봐봐. 이쪽 챕터가 왜 마지막에 넣었냐면 별게 없게 딱 이래. 개념과 문제풀이가 완전히 따로 놀아. 딱 그런 느낌이지. 이게 이쪽 챕터는요, 이 챕터의 특징은 개념을 한 개도 몰라도 문제풀이 스킬만 가지고 있으면 답이 나와. 반대로 개념을 완벽하게 알아도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모르면 풀 수는 있긴 한데 아까 그래프 그리고 해서 할 수는 있거든? 진짜 씨발스러워. 지금 보면 내가 이 문제 푸는데 얼마 안 걸렸잖아. 탁탁 숫자 한번 뒤집어서 끝내지. 이걸 그래프 그려서 막 하기 시작하면 진짜 최악이야 최악. 돌아버리거든? 그래서 못 풀어. 그렇게 하면 시간이 절대 못 풀어. 이쪽 챕터는 딱 이 느낌이면 될 것 같아요. 좀 혼자서 공부하기 너무 힘든 파트? 딱 그래 보이지? 이유는 별거 없어. 배웠던 개념과 문제풀이 스킬이 완전 따로 놓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과서만 빌드업 하다 보면 문제는 한 개도 안 풀린 파트예요. 딱 그럴 것 같지? 그래서 좀 이쪽 챕터를 문제 어떻게 푸는지를 좀 다져놔야 돼. 다음 주에 아마 한 시간 내내 이것만 하고 있을 거고. 생각보다 뭐 그렇게 좀 약간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 약간 숫자를 보는 약 센스거든. 숫자를 보는 센스만 있다면 빨리 생각보다 빨리 마스터해요. 근데 이 센스가 없으면 없는 애들이 있어. 어떻게 해도 이게 숫자가 안 보이는 애들. 약간 뭐 퍼즐 찾기거든. 비례식 몇 대면 몇 대 비율 가지고 뭐 자꾸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안 보이는 애들은 그냥 숨은 그림 찾기 있잖아. 그것도 아무리 갖다 줘도 못 찾는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은 좀 죽으라고 얘기 안 돼요. 그렇긴 한데 그런 특성 때문에 이쪽 챕터가 어떤 좀 차이가 있냐면 나와 다른 챕터들을 봐봐. 처음에 우리가 분자 구조하고 했던 파트 있지. 거기랑 앞쪽에 물리 파트. 물리에서 거섭씨 빼고 역학 빼고 딱 역학만 빼버리면 어떤 느낌이냐면 사실 깜빡해서 죽으라고 다 외우면 다 풀려. 그리고 조금 이제 원리를 많이 해서 그렇지 사실 통합학 너네 딱 내신 하면 나오는 물질이 몇 개 없을 거거든? CH4, O2, N2, H2 이렇게 해서 쫙 정리해보면 20개 정도밖에 안 돼. 20개도 안 될 거야. 그거 어쨌든 다 외우면 돼. 그러면 어쨌든 분자는 다 풀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최상위권과 상위권, 중상위권의 점수 차이가 없어. 그럴 것 같지? 외워서 풀 수 있게 된다면 중상위권도 노력은 할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이 최상위권 애들이 실수 한두 개 하면 중상위권은 성적이 역전됩니다. 근데 여기는 절대 안 그래요. 최상위권과 중상위권의 갭이 엄청 큰 파트예요, 여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여기가 이게 1학기는 아니고 이건 2학기 파트야. 고1 때 과학에서 2학기가 성적 뒤집는 파트예요. 1학기 때 딱 성적 약간 좀 떨어졌잖아. 많이 실수해가지고. 근데 2학기 때는 실력 차이를 갭을 넘을 수가 없어. 왜냐면 이게 이해한다고 풀리지 않거든.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시간 내에 못 풀어 절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조금 해보면 금방 하기도 하는데 그게 좀 연습 양이 되게 중요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특히 그 우리가 전력 수송할 때도 좀 느끼지 않았나? 킬러를 내가 맘 놓고 꼬아버리면 와 개어렵겠다 느낌 되지. 2학기의 특징이야. 2학기 할 줄 아는 애와 할 수 없는 애 성적이 안 좁혀져요 절대. 2학기가 너네 수시를 1학기 때는 1학기 때 좀 망했다고 해서 멘탈이 확 무너지면 안 되는 게 내 실력만 있다면 2학기 때 다 뒤집어져. 알겠지? 그래서 2학기 때 이쪽 파트를 잘 잡아두면 수시는 확실하게 잡아볼 수 있다 라는 거고요. 자, 그냥 일단은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나갈 건데 시험 좀 잘 할 만 했냐? 물리는 어떻게 됐어? 잘 왔어요. 뭐 망했다고? 물리 망했어? 동기는 화학 가야 되겠다. 화학은 적순 탑인 것 같은데 거의. 너 화학 가라. 너 잘 봤어? 잘 봤어. 물리 가자. 물리 가야 되겠네. 주혁이는? 개 잡은 거 같아. 물리 개 잡았어? 아니 개 찾기 본 거 같아. 그래? 인생 맞다고? 그래? 개 잡았던 줄 알았네. 그럼 일단 둘이는 물리 가면 되겠다. 둘이는 물리 가고 동기는 일단 화학 먼저 조져. 좀 자신 있는 거 먼저 조지는 게 편해.
너네 둘 다 어차피 중3 애들은 여학생들 내가 화학을 많이 선택을 하라고 하긴 했지만 남학생들은 큰 차이 없거든? 유리한 거 잡으면 편해. 지한테 좀 유리한 거 잡으면 편해요. 그렇겠지? 자, 그래서 아직 큰일 났네. 시간이 몇 배 남지? 집에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집에 가면? 집에 가면 될 것 같다고? 안 될 것 같은데? 1층 원장님 있어. 너 1층 나와 걸리면 될 것 같아. 개 털려. 신문으로 나갈게. CCTV 없을 것 같아 여기? 자, 체크해봐. 자, 문제 좀 풀어봅시다. 나의 이 요거 57쪽 개념 확인 문제 좀 풀어봐. 핵성은 용액의 성질, 뭐야? 산성, 염기성, 중성 쓰라는 거야? 1번 문제? 지금 똑같은데, 지금 OH 마이너스는 됐다 빽빽빽 들었네. 중성 아니겠지. 얘는 똑같은 근데 엄청 많이 들었잖아. 그치? 1-1은 염기성이에요. 얘네? 같은 부피인데 얘는 많이 들었잖아. 근데 같은 부피를 써도 얘가 OH 마이너스 좀 많이 들어갈 거 아니야. 이해되니? 염기성 됩니다. 이거는 BTV 노초파. BTV 노초파. 배우자. 네. 아니 뭐 내 시대 또 학교 고일 때 올라가 또 배우면 되는데 그때. 노초파 잘 외워주시고 그러면은 30하고 20 섞으면 이거 뭐겠니? H 플러스 몇 개 들어갈 것 같아? 이게 지금 가에 있는 게 10ml부터 생각해봐. H 플러스 30 하면 몇 개 들어가? 6개. OH 마이너스 몇 개 들어가? 20 들어갈 거니까 6개 들어가지. 이해되니? 그럼 딱 중성 되잖아. 그러면 초록색 되겠지. 이해되니? 다음. 가와 나의 혼합한 용액 중 수용액 온도가 가장 높을 때 가와 나의 부피비 얼마야? 3:2면 되겠지? 그치? 3:2가 되어야 딱 중성 되잖아. 중성일 때가 중화점일 때 온도가 제일 높지. 그치? 3:2로 넣으면 될 거야. 이해됐니? 자, 다음 2번. 2번의 첫 번째 문제 뭐야? 벌에 쏘였을 때 약 발라야지. 개소리야. 뭐 암모니아수 왜 발로? 그렇긴 한데 뭐 바르라 겁니다. 위에 써있지? 그치? 왜 묽은 암모니아수라고? 아, 그치? 암모니아수 찌가면은 뒤져. 아. 누 염기성이 이때 살이 녹아타. 살이 타는 느낌. 짜릿짜릿 타겠네. 별로 좋진 않고요. 사실 그냥 병원 가면 돼요. 자, 다음 뭐야? 호흡 중화시키기 위해서 뭐 뿌리면 돼? 그냥 염기성 물질 뿌리면 되겠지? 어? 염기성 뭐 뿌리면 돼? 뭐라고 돼 있냐? 석회가루? 비누 뿌리면 안 돼? 석회가루 뿌리면 될 것 같고 속이 쓰릴 때 뭐 제산제 먹으면 되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봐봐 중화반응 이에 머리카락 등의 화수구도 바뀌었을 때 화수구에 세정제 넣으면 어떻게 되니? 중화가 아니라 이건 염기성이 단백질을 우기는 거잖아. 그치? 중화하고 상관없어? 이게 되니? 염기성 용액의 특징을 이용한 거고 비누로 머리 감은 식초를 떨어뜨리면 이건 중화 맞아요. 비누가 염기성인데 염기성 물질 봐봐 어떤 거냐면 염기성 물질 머리카락에 남아 있잖아. 그러면은 그 염기성이 OH 마이너스지. 그런 게 남아 있으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전화가 머리에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머리가 약간 붕 떠요. 머리카락이 머리카락이 같은 전화가 뛰기 때문에. 그때 산성용액 좀 부어주면 그 전화가 사라져버리지. 그래서 약간 차분해지는 효과가 있고요. 마그네슘 조각 넣으면, 이건, 야, 산에다가 마그네슘 넣으면 중화한 게 아니라 그냥 산성용액의 특징이잖아. 산성용액이 산과 만남, 산성용액이 금속 만나면 수소빛이 나온다. 그래서 3번 X야. 중화 아니라고. 중화는 산과 염기가 같이 나와야 돼. 이해되니?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대충 문제 몇 개 풀면 5분 되었다, 야. 고생했고. 다음 주에 중화하고 남아있는 챕터, 아마 맨 마지막 한 챕터는 못 나갈 것 같아요. 너는 어제 중3 내용 복습이니까 두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중화 이쪽에 좀 집중해서 마무리 합시다. 그럼 될 것 같고. 그럼 다음 주에 보도블로 할까요? 그럴까? 그러자. 다음 주에 보자. 근데 오늘 남았어. 오늘? 다 시험 본다고 주중에 따로 하기로 했어.